잠시만요. 깜짝이야. 기절했다. 이게 뭐야? 뭐해? 이런 씨 장난치다가. 배수연 사랑해. 갑자기? 사랑을 만원어치밖에 안 해요?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어떻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만원? 에이, 나 같으면 아예 안 하겠다 그냥. 무슨 만원으로 사랑을 요즘 만원 뭐 그냥 국밥 한 그릇이면 끝인데 그냥 다시 해봐. 잘못했어 그냥. 다시. 이왕 성의를 보여주고 내 마음을 오픈해서 보여주고 싶으면 어 뒤에 공도 하나 더 붙고 어 기분 좋음 두 개도 붙고 그런 거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하겠어. 확인할 차례가 될 겁니다. 갑자기 우스가. 아, 내 방송을 러브레터로 만들고 있잖아. TV는 사랑을 싣고도 어? 그런 것도 아니고. 배수연 사랑해. 그래 그거야 바로 사랑하신대요. 그래 이왕 고백할 거면 그렇게 해야지. 장미 한 송이보다는 그냥 장미 다발로. 이거예요. 사랑하신대. 축하드립니다. 짭스 짭스 굿짭스. 아 기분이 너무너무 상쾌하고 뭐 오늘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 자 그리고 다음 손님, 다음 내가 또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 없어요? 까비? 이거 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이거 여기 끝에다가 떨어뜨리면 이게 빵 하고 뒤집히거든요. 보세요. 망했고요. 안돼! 스님 고마워요. 덕분에 여친이 우울했었는데 잼나게 웃고 좋은 기억 만들었어요. 힐키에 잼나게 웃고 좋은 기억 만들었다고? 봐봐 내가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추억을 만드셨대잖아. 이쁜 사랑 오래오래 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나왔다. 싸운다.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바바리 아니야? 뭐야? 사운드가? 우와 이런 소리 나지 않았어요? 맞죠? 하스님이 직접 내신 거 아니었어요? 저요? 아니요? 저건 저도 못 따라하죠.
좋다 좋다. 아, 내 거 차 터트렸어. 에이. 어, 차 없었는데. 땡큐. 한 대. 뛴다. 한 대. 트위트 들어왔죠? 아까 거랑 조끼 다 망가졌을 거예요. 여기서 뛸 텐데. 아, 이걸 이렇게 꺾었어. 포름. 봐봐요. 조끼 다 망가졌다 했죠? 바디샷 두 대면은 조끼 깨져요. 이 조끼면. 그리고 오른쪽이 쳐다보고 있네요. 다운. 이런 거 약간 연기해서 잡아야 돼요. 그냥 잡는 거보다. 내가 너를 못 봤어. 계속 나를 보고 있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터져. 빵. 확인. 안 돼. 대놓고 내밀고 있네. 아, 이거 뭐야 자기장. 어우, 왜 이렇게 주냐. 화염병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거 화염병으로 해야 돼요. 못 나오게 막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 깔아놓고. 붙었다. 아무것도 못할 듯? 그렇지. 감사합니다. 나이스죠? 치킨 한번 먹으려고 집중 한번 해봤어요. 예스! 먹었다. 나이스 치킨. 잘했어요. 드디어 치킨이다. 나이스 치킨. 이번 판 멋진 폭발. 나이스 치킨. 너무 잘하신가요. 저도 저렇게 잘하고 싶어요. 화이팅 하셔요. 힐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성광 던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잡고 여기서 이제 앱답 킬들이 좀 많았어요. 톡 잡고. 이 친구는 약간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잡고 여기서 들어갈 때 톡. 그리고 여기 딱 이게 무빙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오나? 여기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이러고. 그래서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저 친구가 너무 자신있게 내밀고 있어서 제가 좀 잡기 힘들었어요.
뭔가 핵일 수도 있다는 그 제가 겁에 질려가지고 저 기본 복장들이 좀 무섭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이 친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앞에다 연막을 던지거든요. 던지는 이유가 이 친구한테 투척 무기를 그쪽에 던져 이거예요. 제가 연막을 앞쪽에다가 던지거든요. 그럼 이 친구 시점에서 보세요. 연막 있는 데다 던져요. 못 오게 하려고. 봤죠? 이 친구의 투척 무기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화염병을 던져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안쪽으로 제가 밀어넣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던질 때 들어오면서 봤어요? 여기! 여기에 맞춰요. 여기에 맞춰야지만 이제 여기 붙어있으면 이 친구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여기다 꼬린시켰으면 안 돼요. 이런 벽을 맞춰야 돼요. 그럼 이게 딱 깨지면서 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친구 사운드 계속 체크하죠. 그러다가 어? 나왔네. 그래서 이거는 언더로 바디로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친구가 불붙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점프샷으로 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